앉아 있는 몸의 자세를 알아차리고 몸이 방석에 기대어 쉬듯 마음이 몸에 기대어 쉬게 합니다. 이렇게 몸과 함께 체화된 마음이 지속되게 하면서 깨달음의 요소들과 함께 이제 네 가지 브라마 위하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어 있음을 향한 첫 번째 단계인 무한한 공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우리의 수행 동기를 구체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동기를 세웠으면 마음 상태를 점검합니다. 특히 오장애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곧 마음에 장애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기뻐합니다. 장애들이 일시적으로 없는 이로운 상태의 마음을 발견하며 기뻐합니다. 이 기쁨과 함께 메타를 불러일으킵니다. 메타를 하는 것으로부터 메타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메타를 모든 방향으로 열어나갑니다. 앞으로, 오른쪽으로, 뒤로, 왼쪽으로, 위로, 아래로 무한한 메타 제토 위무티 이에 마음 생김하고 조사합니다. 분노가 조금이라도 있나? 저기는? 없구나. 마음은 분노와 적의가 없어 매우 균형 잡혀 있습니다. 에너지. 단지 이를 지속할 정도의 에너지만 드리고 평온, 메타의 평온입니다. 그리고 메타의 기쁨, 분노와 적의가 없는 상태로 머무르는 기쁨입니다. 이제 마음은 자연스럽게 차분해지고 모아지고
집중이 됩니다. 사마디. 이렇게 한동안 계속해서 무한한 메타에 머무릅니다. 다음 브라마위하라로 이동할 때가 되기 전까지 깨달음의 요소들로 풍부해진 마음으로 이들의 균형을 유지하며 머무릅니다. 그리고 카루나 자비로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동안에도 얼마나 이 마음의 광활함과 깨달음의 요소가 현존하는 풍부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합니다. 카루나를 어떤 방식으로 불러일으키던 최소한의 노력과 최소한의 마음의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곧 자비인 상태가 될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 숭고한 마음에 단지 휴식합니다. 그리고 모든 방향을 향해 열어갑니다. 앞으로. 오른쪽으로, 뒤로, 왼쪽으로, 위로, 아래로, 무한한 자비, 카루나 제토 위무티. 자비를 통한 마음의 해방, 무한한 아빠마나 무량하고 한계가 없는 자비입니다. 여기에 마음 챙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의 마음의 결을 조사합니다. 특히 잔인함이나 해를 끼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는지 검토합니다. 아, 없구나. 이제 마음은 매우 균형 잡혀 있습니다. 잔인함이나 해를 끼침을 떠나서 오는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속하는 에너지, 매우 균형 잡힌 에너지입니다. 평온, 해침이나 잔인함에서 벗어난 자비의 평온. 그리고 기쁨, 엄청난 기쁨입니다. 잔인함과 해침이 전혀 없는 마음과 함께 오는 기쁨.
해가 없음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마음은 자연히 차분해지고 모아지고 집중이 됩니다. 카루나 제토 위무띠의 사마디, 무한한 자비의 사마디입니다. 그리고 다시 깨달음의 요소들로 풍부해진 마음과 함께 이들의 균형을 유지하며 무한한 자비에 머무릅니다. 마음 챙김이 기반이 되어 현재 상태의 필요에 따라 활력제와 진정제 두 그룹의 균형을 맞춥니다. 다음 브라마 위하라로 이동할 때라고 느끼기 전까지 이 무한한 자비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무딧다. 함께 기뻐함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이 마음의 광활함이나 깨달음의 요소들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 봅니다. 적어도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와 함께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무딧다를 불러일으키든 최소한의 노력과 활동을 들여서 곧 무딧다의 상태로 머무는 것으로 이어갑니다. 무딧다에 머무르고 무딧다에 휴식하며 무딧다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방향으로 엽니다. 앞으로, 오른쪽으로, 뒤로, 왼쪽으로, 위로, 아래로, 무한한 함께 기뻐함, 무딧다 제토 위무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의 해방, 한계 없이, 경계 없이,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함께 기뻐함입니다. 이 무한한 함께 기뻐함에 마음 챙김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결을 조사합니다. 특히 불만족이나 질투, 시기가 없는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불만족, 시기, 질투가 없어 매우 균형 잡혀 있습니다.
에너지. 지속할 정도로만 균형 잡힌 에너지가 있습니다. 평온, 불만족과 시기 질투로부터 벗어난 마음의 평온입니다. 기쁨이 기쁨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자연히 모아지고 차분해지고 집중이 됩니다. 사마디. 무아는 함께 기뻐함에 사마디. 이 해방된 마음에 이 마음의 상태에 머무릅니다. 소중한 보물인 깨달음의 요소들과 함께 이들의 균형을 맞추며 평정으로 옮겨갈 때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머무릅니다. 평정의 시원함은 브라마 위하라의 절정입니다. 다시 또 평정으로 이동하면서 이 이동 중에도 이 마음의 광활함이나 몇몇의 깨달음의 요소들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노력과 활동으로 평정을 불러일으켜서 곧 마음이 평정을 행하던 것에서 평정인 상태로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평정에 머무릅니다. 평정에 휴식하고 평정에 이완하며 평정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엽니다. 앞으로. 오른쪽으로, 뒤로, 왼쪽으로, 위로, 아래로, 무한한 평정, 우베카 제토 위무티, 평정을 통한 마음의 해방입니다. 이에 마음 챙김합니다. 이 마음의 결을 조사합니다. 특히 좋고 싫음이나 원함과 거부, 가래와 혐오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어떤 가래나 혐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 평정을 만납니다. 매우 안정된 마음입니다.
좋고 싫음, 원함과 거부, 가래와 혐오, 선호와 반대가 없어 매우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지속을 유지할 정도의 에너지. 평온, 선호와 반대, 가래와 혐오가 없는 평온입니다. 그리고 기쁨. 이것은 불균형으로부터 해방된 매우 미세한 기쁨입니다. 가래와 혐오, 선호와 반대, 좋아함과 싫어함의 불균형으로부터 벗어난 해방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마음은 자연히 차분해지고, 모아지고, 집중됩니다. 그리고 무한한 평정이 머뭅니다. 깨달음의 요소들로 풍부해진 마음과 함께, 이들의 균형을 맞추며 마음 챙김은 언제나 기반이 됩니다. 마음이 약간 나태해지면 조사, 에너지, 희열을. 마음이 약간 동요될 때에는 평온, 집중, 균형에 좀더 중점을 둡니다. 이렇게 무한한 평정에 머무릅니다. 비어 있음을 향하는 첫 단계로 이동할 때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첫 단계인 무한한 공간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현재 경험을 단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한한 평정은 이미 어떤 면에서 무한한 공간의 경험과 같습니다. 무한한 평정이 약간 다른 점은 우리가 평정의 경험을 전경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한한 공간을 전경에 둡니다. 평정은 상대적으로 배경에 둡니다. 무한한 공간. 공간은 거기 자연스럽게 있고, 우리가 해야 하거나, 만들거나, 구성하거나,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간은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 뻗어갑니다. 이 공간 뒤에 또 공간,
그 공간 뒤에 또 공간이 펼쳐집니다. 모든 사물들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그들은 공간의 일부입니다. 공간은 한계가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무한한 공간. 뒤로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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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습니다. 왼쪽으로 공간. 우리가 얼마나 가든 거기 또 공간이 있습니다. 위로도 하늘. 단지 공간입니다. 아래로도 얼마나 견고해 보이든 이 또한 공간의 일부입니다. 이 또한 공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한한 공간. 우리의 몸도 이 몸이라는 경험의 핵심도 공간입니다. 모든 물질은 대부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9.99999% 가 단지 공간입니다. 물론, 이는 단지 우리의 인식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벽을 뚫고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단지 물질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견고히 하는 경향으로부터 또 아름다움과 추함, 나는 이건 원하고 저건 원하지 않아 하는 등등의 이중적인 대비들을 마치 궁극적인 실체인 양 대하는 경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편입니다. 단지 공간. 단지 공간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 전쟁을 하게 만드는 땅, 이 모든 것들이 단지 공간입니다. 무한한 공간에 대한 인식과 함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강박, 소유에 대한 강박, 자신의 몸에 대한 강박, 타인의 몸에 대한 강박, 특정한 모양과 형태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동일함을 음미합니다. 뭐가 되었건, 그건 단지 공간의 일부라고 아는 것에서 오는 동일함입니다.
이제 이 공간에 대한 경험으로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로 인한 피로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 경험은 비어 있습니다. 견고함과 물질이 비어 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피로이자 비어 있지 않음은 무한한 공간에 대한 인식 그 자체입니다. 이 인식 또한 단지 방편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거나 어떤 물질로 대체하거나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방편이지만 매우 강력한 방편입니다. 오직 공간만 있습니다. 앞에도, 오른쪽으로도, 뒤로도, 왼쪽으로도, 위로도, 아래로도, 그리고 중심에도 단지 공간입니다. 이 무한한 공간에 마음챙김합니다. 광활한 마음챙김. 조사합니다. 지금 이 마음의 질과 결을 검토합니다. 보자. 견고함이 조금이라도 있나? 없구나. 모든 견고함이 없어졌구나. 이제 어디에도 공간이 확립되지 않게 되면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균형 잡힙니다. 어떻게 공간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확립되지 않은 경험에 머물고자 하면 에너지, 균형 잡힌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이것은 평온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무한한 공간의 평온. 물질에 비어 있음, 견고함이 비어 있는 평온입니다.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적 피로를 벗어난 기쁨입니다. 마음은 이 무한한 공간의 경험 속에서 이것의 의미를 이해하며 자연히 차분해지고 모아지며 집중됩니다. 물질이나 어떤 견고함으로부터도 비어 있습니다. 이 무한한 공간이라는 비어 있지 않음에 머무릅니다.
조만간 우리는 좌선에서 걷기 명상으로 넘어갈 때가 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공간 안에서 걸으며 공간을 알아차리도록 합니다. 나와 타인, 물건들 사이의 공간을 알아차립니다. 침묵을 소리들 간의 공간으로 알아차리고, 공간처럼 넓고 광활한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하늘을 보며 끝없는 공간을 봅니다. 산만함이나 부정적인 것들조차 일어나면 공간 속으로 녹여버립니다. 비어있음으로 진입하는 첫 단계에는 이미 이 힘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수행합니다.